자, 전설입니다. 오늘은 경준이가 갑자기 밥 먹자고 해서 아는 지인 집에 왔습니다. 오솔길 식당. 흑돼지 오겹살 목살이 1인분에 12,000원. 어우, 싸긴 싸네요. 저희들은 뭐 흑돼지 너무 많이 먹어놔서 항정살이나 가브리살 이런 게 더 맛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우와, 1인분에 10,000원. 우와. 백돼지 한 마리? 이건 뭐지? 이런 거는 저희도 잘 몰라요. 이 집에서 만든 메뉴인 것 같아요. 흑돼지 오겹살 같은 경우에. 야, 고깃값 진짜 싸긴 쌉니다. 가브리살이 나왔습니다. 요게 좀 맛있죠, 저희들한테는. 흑돼지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브리 항정살 이런 거 먹을 때가. 아, 저희들은 더 맛있어요. 자, 불판 위에 풍덩하겠습니다. 경준 씨 좀 담아주세요. 다님이 안 돼가지고 팀장님, 사장님 한 번에 보면 안 되죠? 네. 예. 네. 적당히 먹을 만큼만. 불판 위에 꽤 금방. 자. 사장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싸게 팔다가 가격을 약간 올렸답니다. 싸고 맛있는 집이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렇게 시내에서 팔기사 뭐 사장님들 마음이죠. 이렇게 싸게 파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가브리살이 여기는 냉동이 아니고 생육으로 나오네요. 오, 그럼 좀 맛이 더 좋겠습니다. 전부 다 생육은 대패 빼고. 여기는 뭐 대패 빼고는 다 생고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릴 때 먹은 건 대패구나, 맞아. 자, 이거 가고 있습니다. 아유, 맛있겠네요. 일단 저희들 먹다 중간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다시 자주 오래 봤죠. 자, 저희는 술을 벌써 한 두세 병 먹고 맛있는 가브리살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역시 생육이라 기름이 많이 나오고. 이 제주도민들의 특징이 이 기름기 많은 걸 좋아해요. 제주도 말로 하면 막 개지근하다고 하는데 이런 맛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 맛있어요. 경준 회원님 맛있나요? 사실 고기가 냉동만 먹다가 생육을 먹고 하니까 육질이 씹히는 게 맛이 다릅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딱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일도 안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현실이 경기가 좋아갖고 생육이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오솔길로 오세요! 아, 고기 맛있네요. 저희들은 또 새로운 멤버 오면 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입 경한 회원님. 예. 요새 클럽 활동 해보니까 어때요? 아, 예. 어, 불러주시고 너무 고맙고. 하여튼 제가 좀 아직 바이크 타는 게 미숙한데 열심히 연습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뭐, 코너링이나 이런 것도 좀 아직 미흡하고 이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파업하는 회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황균도 회원님. 네. 이런 신입 경한 회원님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넌 잘 탔어요? 넌 잘 탔냐고요. 18가지의 욕을 들으면 잘 탈 수 있습니다. 형준 회원님. 예. 우리 균도 회원님하고 경준 회원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저는 그냥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고요. 이 고기를 잠깐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하연? 이게 클럽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일자로 해서 선두가 이런 마음을 갖자면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정지선에서 세운다고 하면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야이가 이렇게 혼자 굽다가 야이만 좀 더 있고 더 맛있겠다고 이렇게 튀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제주도 말로 벨라진추로 똥침
인생의 똥침 아닙니까? 인생의 똥침. 김경환 형께서는 이런 상황 좀 조심해 주시면은 아, 예. 개인적인 선배님으로서는 존경하고 그 바이크 타면서도 존경할 수 있게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한 제 아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경환이 경환. 회장님 경환이 시켜야 돼. 경환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경환 마십시오. 얼마 안 들어. 그러지 마십시오. 낙하산 인사 그 크지만한 그. 자, 저희들은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더 먹겠습니다.